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해주셨던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오븐이 없는 관계로 녹은 케이크 뭘 할까 하다가 크레이프 신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레이프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좋아하는 것들을 섞어서 오레오랑 초코를 섞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레오 초코 크레이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코아 파우더, 중력분, 설탕, 계란, 녹인 버터, 우유. 먼저 체에 코코아 파우더하고 밀가루를 한번 채쳐줄 거예요. 그 다음 설탕을 넣고 한번 섞어주세요. 그 다음 계란. 우유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두세 번 나눠서 넣어줄게요. 덩어리들이 있으니 체에 한번 걸러줄게요. 불은 최대한 약불로 예열해 주시고요. 기름을 한두 방울만 묻혀서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 한 국자 퍼서 팬을 동그랗게 돌리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렇게 공기방울이 올라오면서 뿌옇게 변해요. 얘네들이 색깔이 진해지면서 이때 뒤집는 건데, 뒤집는 방법이 끝들이만 살짝 들어서 스패출라나 아니면 뒤집개 같은 걸 쭉 넣어요. 다 안 들어가도 돼요. 찢어질 것 같죠? 거기서 더 이상 넣지 말고 그냥 들어서 팍 뒤집어요. 망친 것 같죠? 아니요? 키친타올로 이렇게 조금씩 펴주면은 다시 펴집니다. 얘네들이 서로 붙지가 않아요.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겉에가 살짝 띄어지면은 살짝 들어서 스패출러를 쑥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 들어서 촥! 펴대기! 그 다음에 재빨리 이제 키친타올로 샥샥샥 나머지를 펴주기만 하면은 곰손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뒤집어서 이렇게 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완벽히 이렇게 펴집니다. 이게 바로 저의 야매 채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절로 접어서 한 겹씩 이렇게 겹쳐줬어요. 이렇게 식혀주고요. 아마 13장이 나왔습니다. 휘핑크림, 설탕, 오레오. 안에 샌드해줄 크림을 이제 만들 거예요. 오레오 세 봉지. 손으로 거칠게 으깨주세요. 곱게 으깰 필요도 없고 크림을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휘핑해 줄게요. 설탕도 나눠서. 이렇게 뻑뻑하게 크림을 올려주고요. 부셔준 오레오 쿠키 가볍게 섞어주세요. 이제 층층이 쌓아줄게요.
마지막 위는 크림을 샌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서 한 20분간 단단하게 올려줄게요. 불린 젤라틴, 생크림, 코코아 파우더, 물, 설탕, 물엿. 먼저 설탕과 물, 물엿을 넣고 약불에서 녹여주세요. 이렇게 다 녹으면은 따뜻하게 전자레인지에서 한 40초간 생크림을 데웠거든요. 넣고 잘 풀어주세요. 그 다음 불린 젤라틴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이제 코코아 파우더 넣고 잘 섞어주세요. 채로 한번 걸러가지고 조금 식혀줄게요. 기분 좋아지는 제과 영상들 보면은 케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쫙 코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꼭 해보고 싶었어요. 크레이프 케이크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접시를 위에다 놓고 겉면을 깔끔하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다 됐습니다. 과연 잘 될지? 1차적으로 이렇게 코팅을 한번 해주세요. 냉장실에서 10분 정도 붙여줄게요. 이제 2차로 위에 샥 뿌려주세요. 오,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오! 느낌이 엄청 좋은데요? 대박. 보면은 기분 좋아지는 제과 영상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이러고 냉장실에서 30분간 충분히 붙여줄게요. 짜라자란 짠 짠짠짜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어떡해. 으악! 야! 겨울! 오! 느낌 엄청 좋아. 짠! 용기방. 이게 또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쫙 뜯어서. 먹기도 하고.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건 혁명이에요. 진짜 혁명.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번에 오레오 녹차 타르트 했잖아요. 비교가 안 돼. 이게 훨씬 맛있어, 진짜. 유튜브에서 맨날 뭐 제과 기술 영상들 막 해가지고 케이크 위에다가 막 반짝거리는 거 막 뿌리고 그런 게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뿌리는 게 진짜 기분이 진짜 좋아지고요. 중요한 건 맛있어. 진짜 맛있는 오레오 초코 크레이프 케이크를 만들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